대표님, 저 오늘 이거 엄마 차 끌고 왔는데 한번 점검해 줄 수 있을까요?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. 아유, 그래도. 근데 이제 점검을 해달라고 하니 우리 신입사원의 어머니 차량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새 차로 다시 오죠? 네, 맞습니다. 깜빡 새 차인데 이게 점검할 게 있나 싶어서 들죠. 근데 신차 점검 검수 같은 거 받으셨어요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약간 신차 검수 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선은 제가 잠깐 쭈그려서 발을 대야 돼요. 이게 뭐냐면 차 뜰 때 밑에 구멍을 대면 카보가 물려도록 방지하는 게 있어서 저기 하는 부분들이 키로수 보니까 13,597km 탔어요. 그리고 이제 아마 어머니가 다니시던 곳에서 9월 20일 날 5일 가셨네요. 저희 입사하기 전에. 아, 장학금 딱 왔으면 또 어? 입사 선물 어머니한테 5일 한번 나눠드리고 회사도 또 생색도 한번 내고 네,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. LTE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다른 영상에서 그랬지만은 얘가 이제 가솔린이나 LPG는 사실은 탁도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도 근데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찍었다 빼면 무조건 검정색이다. 얘는 지금 오일 반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오일이 탁도가 나쁘지 않다. 약간 새거 같은 엔진 오일을 띄고 있어요. 그 양도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서 넣어주셨고요. 아마 어머니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아마 워런티가 남았기 때문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네. 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. 디젤차는 빼보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. 얘 지금 깨끗하잖아요. 근데 간혹 이것도 이제 비하 있는데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엔진을 갈았다고 하면서 얘만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얘가 이쪽 안에 보시면 이 안에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이게 차를 어떻게 타든 이거 보면은 안에 곤충 아이들과 스펀지도 있고 이게 뭔가 이물질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빼주거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엔진오일을 갈 때에는 정비사분들이 요즘은 대부분 에어프리나 통도 청소기로 빨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요청을 좀 드려봐서 큰 먼지라도 좀 손으로 집어서 빼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가 35,000km 탔는데 이럴 때 이제 PT 차량 같은 경우나 가솔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오일이 2년 또는 4만 킬로잖아요. 그런 주기가.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 오일 상태를 좀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얘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브레이크 오일 양으로는 맥스보다 조금 들어갔죠. 네, 여기서도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맥시멈이고 여기보다 조금 아래 있어요. 브레이크 오일이. 네. 그러면 이만큼 줄어든 만큼 캘리퍼로 오일이 이동했다는 거고 캘리퍼가 밀려있다는 뜻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패드가 좀 닳았다. 그 패드만큼 제 오일이 채우고 있을 것 같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.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정도 단 거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한 7만 키로 이상 탈 것 같아요. 기계 패드도 한 4만 정도 탈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를 해보고 싶어 하신 분들 계세요. 뭐냐면 글로벌 가스 양으로 보는 걸 한번 해드릴게요. 아, 다른 건 없고 소금 섞인 거고요. 아, 예뻐. 이렇게 시동을 켜고 엔진 상태를 볼 때 디젤 차만 이렇게 튀는 줄 아는데 LPG도 오일 튀죠. 오일 튀는 큰 거예요. 지금 엔진 글로벌 가스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가스가 많이 나오거나 오일이 많이 튀면 사실 엔진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리고 냉각구동액은 중에 수돗물이나 증류수를 좀 보충해주면 된다. 마트에서 괜히 또 싸가지고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. 어차피 새 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다. 아, 이제 차 써볼게요. 야, 얘 2700만원짜리 차에 언더커버도 이렇게 잘 해놨네요. 해놨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? 복습 한번 하고. 저기가 뭐예요? 여기. 저게 실린더 블로그 아닙니까? 여기에 만약에 보증기간 내에 누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소에 접수하셔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. 근데 신차들도 종종 실린더 블록이나 타이밍 커버 쪽에서 누유가 발견되곤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정비소에 방문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배기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뭐야 총매랑 해갖고 약간 녹이 많이 쓸어있네요. 그럼 이거 얘는 뭘까요? 뭘까요? 이게 막히면 조수석이 물바다가 됩니다. 에어컨 물 빠지는 거.
선루프 날린 애들도 일로 빠진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, 얘도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서머스텍 같은데 이것도 지금 현대 기아가 경영화 작업으로 저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중속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부트가 찢어지거나 터졌을 경우에도 사실은 보증이 됩니다. 아 근데 이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. 어디냐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. 이런 부분들이요. 왜냐면 그 코팅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. 언더 코팅이 겨울에 염화칼슘에 이런 부분들은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죠. 그래서 접합면이나 이런 데들이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, 왜냐면 원래 여기는 탱크가 들어가는 곳인데 제가 탱크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통통 비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부식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더 코팅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. 그리고 LPG 차량은 주로 이쪽에 뭐가 있어요? 연료 필터. PG의 연료 필터는 디젤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2년 또는 4만 키로마다 교환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나머지 볼트나 이런 게 부식이 없는지를 또 보는 건데요. 보통 새 차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.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. 겨울철 되면은 여기서 증기가 막 나오잖아요. 겨울철에 또 유독 많이 한 장은 뭐냐면 머플러를 많이 교체를 하거든요. 이유가 바깥 열과 안의 열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안에가 부식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뚫려요. 근데 여기도 지금 뭐 100%는 아닌데 이렇게 용접한 부분들마다 약간씩 부식이 있어요.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이제 아연 도금제 같은 걸 한번 뿌려주는 거죠. 그러면 좀 더 오래 탈 수 있는 거죠.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내 새 차니까 무조건 완벽하다, 이게 완벽한 거 없잖아요 세상에. 이런 현상들을 보고 나면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좀 따뜻한 날 이런 부분들은 아연 도금제 같은 거라도 뿌려놓으면은 나중에 부식되는 거를 좀 진전하는 거를 지연시킬 수 있죠.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. 하이엔드 양원. LPG는 사실 관리가 어떨까요? 어려울까요? 쉬울까요? 쉽다고는 들었습니다. 쉬운 편이라서 디젤 차량 관리할 게 많고 LPG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좀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있네요. 블랙박스 관련돼서도 하나만 보여줄게요. 처음에 세팅이 차 내에 있을 때 겨울철에 저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. 그러면 이게 메뉴에서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저전압 차단 설정 이런 게 있어요.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보통 중간에 돼 있는데 조금만 전압이 떨어져도 겨울철에는 이 12.2V로 해놓으면은 전압 보호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전압이 좀만 떨어져도 차 전체적인 전압 유지를 위해서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얘가.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더 도움이 되죠. 에어컨 필터 깨끗한가? 에어컨 필터 제가 갈아드렸습니다. 아 갈아드렸어요? 근데 쿠팡에서 3개 12,000원. 아 아니요, 싼 거 사도 잘 갈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. 엔진 소리도 나쁘지 않죠? 좋아. 차는 거짓말 하나 없기 때문에 도장면만도 보면 알 수 있고 딱 떨림 보면 알 수 있고 차 내연 보면 알고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메케닉들이 다 비슷해요. 그래서 차는 주인을 닮아간다? 라는 말로 오늘 차량 점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요?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그때 이제 옆에 앉아있으니까 질문하면 제가 내려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